지난 19일 저녁 8시 30분쯤 이 경북 경주 서남쪽 11km 지점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도 그 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요새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한 동향, 왜 그런지, 또 우리 지역에는 영향이 없는지 대덕특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의 선창국 지진재해연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근래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9월 12일 이후에 약 일주일여 정도가 지났고요. 어제 그 여진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규모 5.8, 6.0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여진은 한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즘에 발생되고 있는 지진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여진 형태로 파악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제 규모 5.8이었는데, 이 우리 지역, 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그 여파를 충분히 감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경주 지진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파악해 볼수 있을까요? 경주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과거 역사지진이라든가 다른 지진 기록들을 토대로 봤을 때 한반도 내에서도 비교적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중에 한 곳입니다. 다만 대전 지역조차도 그러한 경주 지진에 따른 영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향후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내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점대, 뭐 규모 5.5, 5.8, 5.7 정도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단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층원들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만 어떤 공간적인 분포 형태로 저희가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발생한 경주 지진, 뭐, 그 진원지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여부를 놓고 굉장히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좀 확인 절차가 좀 진행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기관, 기본적으로 기상청이 될 텐데요. 지진을 관측하고 그 지진 위치를 분석을 하고 우리 일반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번 여러 지진들의 경우도 그 진원 위치를 분석을 하고 알려줬는데요. 그 진원 위치는 경주 시내에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산 단층이라는 큰 선구조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큰 지진의 진원 위치가 분포하고 그 일대에 다양한 여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상으로는 관측자를 토대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할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전 이런 지역 인근의 어떤 특성과 연관을 시켜봤을 때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몇 개의 옥천 스콕대라든가 그런 구조 형태의 지질 구조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우리 지역에도 옥천 단층대가 존재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위험성은 좀 없을까요? 옥천 단층대라는 표현보다는 옥천 스콕대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게 적합한데요. 옥천 스콕대의 경우는 이번 경주 지진 발생한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콕대라는 그러한 용어 표현에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큰 넓은 범위 내에는 다양한 지질 구조적으로 좀 복잡한 그런 형상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내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 또 여러 가지 크기, 여러 가지 분포 형태의 활성 단층들이 분포하고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가깝게는 지난 작년 12월에 익산 지진이 그다음 옥천 스콕대 내에서 발생했었고요.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 관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옥천 스콕대에 대한 어떤 지질학적인 또 활성 단층에 관련된 그런 조사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를 토대로 지질에 관련된 체계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선창국 연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